시간은 길었는데 배움에 있어서는 되게 짧았고요. 5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나마 커팅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글쎄요, 뭐 배움에 있어서 5일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교육 시간이 저한테는 좀 나름 빡빡했는지 그냥 저녁 6시 되면은 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실습 거의 12시부터 6시까지 딱 하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 있는데도 딱 하면은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쓰러져 잡니다. 그냥. 카스키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정 자체도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남들이 딱 카스킨에서 아, 조차 되게 이쁘다 해서 램핑했다고 딱 그런 소리 듣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든지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이쁘기까지의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아 그냥 뭐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카스킨 자체가 전 어렵다고 느낀 게 좀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붙이는 데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붙일지에 대한 것도 이 생각하는 게 되게 방법이 다양하고 그리고 마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 하나하나 익히는 게 정말 까다롭고 힘들어요. 5일간 마치더라도 다시 언젠간 옵니다. 제가 느꼈어요. 꼭 온다 다시. 왜냐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딱 느꼈을 때 뭔가 이게 좀 싫어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딱 안 하는 편인데 뭔가 이렇게 할수록 오기가 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좀 자극시키는 게 있어요. 좀 계속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5일 하시는 분들 오시면 아 또 오고 싶다 이렇게 또 한번 배우고 싶다 혹은 나중에는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밖에 온도가 거의 37도가 넘고요. 여기 여름인데요 정말 더워요. 근데 작업할 때 딱 되면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게 더워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자꾸 생각해서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럴 정도로 작업 환경 너무 좋고요. 아마 저를 또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또 마음 변해서 다음 기수분이랑 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 잘 견디셔서 좋은 결과 한 번에 자격증 두 개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 다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짧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온 거는 이제 마감만 좀 배우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5일은 확실히 짧은 것 같고 좀 상황만 되고 하면은 두 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면접기는 뭐 말씀드렸듯이 썬팅을 좀 해봐가지고 그런지 그걸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그 끝부분 마감 처리하는 거는 그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5일로는 진짜로 좀 더 많이 연습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만족했고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실습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저는 충분하게 만족하고는 갑니다. 전에는 몰랐다가 들어와서 알게 된 그 컴플라이하고 컨트롤 텍 기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아, 그 부분 때문에 이 습식과 건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와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나가면 이제 돌릴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 기간만큼은 충실하게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충실하게 다 배우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왔어도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잘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안 되다가 또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깨닫게 되고 또 올라가고 또 안 되다가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깨닫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 기술 습득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월드 스킷이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참가자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영업에 대해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어떻게 제품을 팔게 될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커팅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딱 제가 알려주신 대로 제가 딱 잡아도 이렇게 손이 흔들거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커팅이 제일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손기술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왕 온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머리하고 몸하고 움직이는 게 완전 달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면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이런 선배님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리고 뭐 이게 잘 안 된다고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트라이 하시면 그냥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